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죽도공원 쪽에 바다 쪽에 제가 여기 나와봤습니다. 산사태가 자꾸 나고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소나무가 인데까지 지금 흙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브라스 변경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지금 요 브라스 불 보이시죠? 요 보면은 지금 저 나무 저것도 뿌리 채로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게 뽑힐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위에서 흙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요 다시 줄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흙이 다 무너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요번에 비 와가지고 폭발지 여러분들. 자, 저 흙이 무너져가지고 여기로 타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여기 바닥에 갯바위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가 나시죠? 이렇게 다 포가 나지. 아, 또 이거 진짜 불안해. 이거 비 조금만 더 오게 되면은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동그랗게 지금 포가 나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비가 오는 관계로 요 자리 지금 딱 포가 나지. 여러분들 그쵸? 아, 또 진짜 너무 좀 위험해. 저도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도공원에는 저 송일정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공사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로는 지금 공사가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연로가 문제입니다. 요게 어디서부터 문제나 하면은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부터 해가지고 아 저쪽 입구 들어오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연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 산에 전부 다가 이렇게 이것도 공사 계획에 들어가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 몰라요. 그때는 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쫙 가면서 저 팔각정 쪽으로 가는 길을 내가 그런 하나를 더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다를 보면 이렇게 조용하게 좋지 그쵸? 자, 지금 여기는 위험해서 요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저 소나무 저래 굵은 것도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지금 흙이 저 위에서 흙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리고 아 여기에서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산사태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산사태가 일어나고 흙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죠? 일로 낚시 좀 다니지 마십시오. 일로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에서 만약에
돌이라도 떨어지면, 돌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로 낚시하러 다니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너무 그거다. 앞에도 한번 무너졌거든요. 앞에도 한번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이 비 오는 관계로 지금 좀 더 무너졌습니다. 내가 요것 때문에 집에서 잠 안 자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촬영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리를 한번 옮겨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갯바위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인데 해운대 9층에서는 여기에 사람들 완전히 못 다니도록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여기를 완전히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막아주는 거. 공사할 때 하더라도. 아, 나 진짜 이거는 아니야. 여기로 사람들이 낚시하러 다 들어가거든요. 갯바위에서도 많이 놀게 되고. 저 안쪽편에 저는 데서 낚시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낚시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데서. 네,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시민들을 안 다치게, 완전히 안 다치도록 좀 어떻게 공사할 때 하더라도 좀 막아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저 해운대 9층에서는 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완전히 사람 못 들어가도록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 뭐 사람들 들어가라.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식인데, 이런 것만 해놔놓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해놔놓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고. 지금 저쪽편에도 여러분들, 제가 다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쪽편에도 돌이 다 갈라져가지고 일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도 돌이 다 떨어지고 나간 데가 포가 나거든요. 지금 요 후라시 네모난 불이 있는 데가 여기가 전부 다 돌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져 나간 데는 좀 됐거든요. 그리고 저쪽 편에가 지금 한 군데 또 무너지는 데가 있고, 산이. 저쪽 노란 간판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게가 한 군데 또 무너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당부의 말씀은 부탁드리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여기 갯바위에서 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땅이 지금 많이 무르고, 지금 이 장마철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해운대 9층에서는 하루속히 요런 자리를 사람들 못 떠가도록 좀 어떻게 좀 막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정의 전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비 오는 관계로 지금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옷 다 버리가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촬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제가 신조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는 제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엄마의 참 해운대 구청 참 답답하다. 제가 볼 때 진짜 너무 답답하다. 요런 데는 이렇게 공사가 끝난 자리입니다. 연로는 지금 여러분들 나무 심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심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심은 거 보이시고. 우리 해운대 구청에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 요게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요게 제발 좀 막아주시면은 사람들 못 들어가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람이 부는 관계로 영상은 여기까지만 좀 해볼까 합니다.